안녕하세요 여러분, 랑타르입니다. 벌써 이번 주 운세 11월달이 아니네요. 11월달을 앞두고 있죠. 네, 시간이 참 빠르게 지나가는데 여러분께 행복한 한 주 되시길 바라면서 네, 자세한 리딩은 헬로우브 스킬들 이용해 주시거나 멤버십으로 진행되는 11월 운세, 그리고 금전은 하반기 별자리 금전은 이렇게 진행하고 있으니까 멤버십 가입 후 확인해 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탄생월 기념으로 헬로우브 스킬도 할인하고 있으니 이 기회에 저렴하게 이용해 보세요. 그럼 카드 뽑겠습니다. 불병자리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포 오브 펜타클이라는 카드가 보여요. 이 카드가 보이신다면 내가 가진 것들을 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시기거든요. 금전으로는 알뜰살뜰 살아야겠다, 뭐 이런 마음이 드시는 때기도 하겠고, 돈을 많이 버는 때라기보단 돈을 쓰지 않으려고, 소비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시기예요. 그래서 짬테크 뭐 이런 거에 집중할 수도 있겠고, 투자 같은 거는 다음으로 밀어놓는 게 낫겠죠. 여러분, 삼성이 5만원대가 됐대요 여러분. 와, 아무튼 네, 그래서 이 시기는 사실 공격적으로 열심히 활동적으로 살아가기보다는 조금 쉬어가거나 방어적으로 내가 가진 거를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게 낫겠다 라고 하는 거고, 예전에는 내가 도전정신으로 사실 어떤 안정성을 생각 안 했다면 이 시기에는 리스크 관리 꼭 하셔야 되고 안정성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있으실지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킹 오브 컵, 나이트 오브 스월즈. 내가 뭔가 누군가에게 받아들여지는 경험을 할 것 같아요. 상사가 갑자기 나한테 되게 긍정적으로, 우호적으로 본다던가, 거래처 내지는 내가 눈치 봐야 되는 사람이 나에게 긍정적으로 네, 그래도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편안해질 수 있는 때예요. 다만 일에 있어서는 내가 뭣도 몰라도 무조건 주먹구구식으로라도 진행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에 안정적으로 가만히 있어라 이거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고군분투해서 내 자리를 지켜내려고 노력하시는 그런 모습일 수 있겠습니다. 자영업자라고 하신다면은 내가 이 시기에 노력하지 않으면 파이를 빼앗기겠다, 경쟁자들에게 밀리겠다 하면서 더 고군분투하는 때라 거죠. 근데 이 시기에 너무 노력할 필요까지도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시기적으로 잠깐 답답한 시기지 내가 노력한다 해서 성과가 바로 나오는 모습도 아니고 좀 시간을 필요로 한다라고 하거든요. 식스 오브 스월즈라는 카드가 보이기 때문에 이동에 관련된 이슈가 있는 분들도 있겠어요. 이사, 이동, 이직. 근데 우선은 상황적으로 뭔가 업무가 많이 쌓여있다던가 방해수가 많거나 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순탄하게 진행이 된다라기보다는 자꾸 난 가려는데 누군가가 발목을 끄집어내고 머리끄댕이를 잡는 것 같고 누군가가 나를 놓아주지 않는 것 같은 답답함을 좀 느낄 수 있는 형국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감정적으로 많이 지치고요. 아, 다 끊어내고 싶다. 다 정말 뭔가 이 세상에서 내가 사라지든 쟤네들이 사라지든 하고 싶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려고 할 수 있는데 이럴수록 나와 마음이 잘 맞는 친구와도 같은 사람과의 어떤 교류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꼭 사람이나 실질적인 어떤 모임이 아니더라도 유튜브라던가 친구들이랑 노는 것 같은 뭔가 영상, 뭐 아니면 드라마나 이제 영화를 보시더라도 조금 왜 뭔가 좀 활발한 코미디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들을 보는 것도 기분 전환이 되겠습니다. 상황적으로 드라마틱하게 좋아진다 이런 느낌보단 아, 내가 노력하는데도 빠르게 좀 진행이 안 되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조급해 마시고 내가 노력한 거는 성과가 2주가 아닌 다음 주에 들어올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가면 좋겠어요. 그리고 카드가
카드에서는 비트레이얼 그리고 해피니스 카드가 보입니다. 아, 뭐라 그럴까요? 배신과 행복이 동시에 뜨는 카드가 보이기 때문에 우리 물병자리님들 중에서는 내 인생의 향방이 좀 갈리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부디 행복으로 나아가기만을 바라면서 지금 나를 음해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놓아버리고 내게 좋은 일이 생긴다면 그것에만 집중하시면 좋겠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애운 볼게요. 레스팅 러브. 그리고 러브 랭귀지 기프트 기빙 뭐 이런 카드가 보이고 있습니다. 선물같이 다가오는 사람이 있거나 혹은 같은 뭔가 뭐 취미가 있다던가 뭔가를 키우는 어떤 상황이 있다면 내가 강아지를 키운다면 그 사람도 강아지를 키우고 내가 고양이를 키운다면 그 사람이 고양이를 키우는 등 좀 공통점이 있는 사람과 만날 수 있어요. 선생님 저 그런 거 없어요 하신다면 정말 갑자기 선물처럼 다가온 인연이 나에게 정말 좋은 인연이 될 수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싱글분들께 좋겠고 마지막 연애를 할 만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만큼 좀 조건이 괜찮은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커플 부부분들은 서로에게 확신을 좀 줄 수 있는 인연이에요. 내가 사회생활에서 혹은 다른 사람들과 관계가 좋지 않을 때 내 연인이 내 남편 와이프가 유일하게 나를 지지해주고 사랑해주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에게 선물을 받거나 프로포즈를 받는 분도 있겠고 임신운도 있습니다. 재회운 같은 경우에도 상대방이 나에게 먼저 연락을 해올 가능성이 있는데 내가 그 사람에게 확고하게 만나고 싶다는 표현을 하셔야지 재회까지 이어질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리딩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더 나아가서 개인적인 리딩은 아래 댓글 참고하셔서 헬로우 스킬도 한번 이용해주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물고기 자리님들 리딩이 시작하겠습니다. 세븐 오브 솔즈라는 카드가 보여요. 이 시기에 둘 중 하나거든요. 내가 남들보다 이득을 챙겼기 때문에 상대방 모르게 뭔가 좀 예민하게 혹은 빠르게 진행하는 일을 좀 잘 진행을 하시거나 혹은 내 거를 좀 빼앗아 가려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시기 때문에 카드를 좀 더 뽑아볼게요. 물고기 자리님들의 한 주. 우선 사람을 만나게 될 수 있어요. 거래 계약을 하실 가능성도 있고 혹은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일적인 제안을 받거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특히나 나의 어떤 능력을 좀 사람들에게 보일 수 있는 모습도 보여지고요. 사실 어떤 대단한 변화가 있다라기보다는 뭔가 일이 추가되신다던가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는데 다른 동료들과 함께 한다던가 이럴 수도 있는 모습 정도라 큰 변화수는 없어요. 이동이 있다던가 그건 아니지만 거래 계약을 해서 이제 준비를 해야겠다 뭐 요 정도는 되겠죠. 하시던 일에 있어서 어떤 좀 좋은 소식이 있을 수 있고 내가 빛을 못 봤다면 이제부터 좀 풀려나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겨나기 시작하는 시즌입니다. 제 생각에는 저게 부정적인 의미라기보다는 우선은 이 사회적인 눈에서는 나쁘지 않은 흐름이고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들이 생겨서 내가 기분이 좋아지고 자존감이 높아져요. 그러다 보니까 보여지는 거에 집착을 하는 경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립스틱을 산다던가 여자분이시라면 남자분이라면 옷이라도 기깔나게 이렇게 차르르 아주 세트로 사신다던가 뭐 이런 것들은 있는데 이럴 때 네, 잘 풀릴 때 하나 사놓으면 두고두고 기분이 좋으니까 하시면 좋겠고 일의 시작을 좀 염두에 두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부터 시작이다. 어떤 이런 결심을 하고 지나가실 거기 때문에 이번 달이 10월 말미죠. 네, 거의 말미이기 때문에 내년을 뭔가 기점으로 시작하는 일을 이 시기부터 시작할 수도 있어요. 이사를 가야겠다라고 한다면 지금 당장 간다가 아니라 계약을 이제 뭐 가계약을 진행을 하시고 실질적으로 이동은 내년쯤 해야겠다 이러거나 아니면 새로운 프로젝트를 12월부터 시작해야겠다 아니면 1월달이 시작해야겠다 뭐 이런 생각도 보입니다. 그래서 오랜 기간 동안 내가 간절히 바라던 게 있다면
그것이 내 손에 안 잡히는 것 같았겠지만 생각지도 못하게 내 주변의 사람의 도움을 통해서 아니면 좀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이 될 수 있는 모습이 보여져요. 그래서 뭐 본인의 신이든 아니면 내가 의지하는 사람에게든 좀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거래 계약이 진행이 됐다면 공인중개사한테 고마워하신다던가 아니면 나한테 조언을 해줬던 새 프로젝트에 들어간다면 나의 사수에게 아니면 뭐 부장님 뭐 이런 상사분들께 고마움을 표현하신다던가 이럴수록 나에게 굉장히 좋은 영향력이 있겠다. 나를 좀 내보야 되는 어떤 연예인과 같은 업무를 하셔야 되는 분들 마케팅 아니면 뭐 인플루언서 활동 이런 곳에도 좋습니다. 내 매력에 물이 좀 올라요. 연애에 빠져서 일을 등한시할 수 있는데 그거는 조심하셔라. 지금 운기가 너무 좋다. 이렇게 리딩 드릴 것 같아요. 연예인 볼게요. 셀프러브라는 카드가 보여요. 우선 연애를 다른 사람이 날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마음보단 나를 사랑해 주는 게 중요하다 해요. 좀 이 시기에 나를 자책하거나 아 나 좀 별로인 것 같아 나 이제 인기 없어 이런 좀 주눅드는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을 좀 열어봐라. 그리고 일을 하시면서 만난다던가 혹은 상대방이 근무하는 근무지에서 만나는 인연이 생길 수 있다고 해요. 뭐 거래하는 은행에 가신다던가 혹은 병원에 가신다던가 하면은 병원에서 만나는 사람 등등등 좀 이런 인연이 생겨날 수 있어요. 그리고 forgiveness. 내가 좀 오매불망 기다렸다던가 뭔가 간절히 사랑하고 좋아하고 이런 사람과는 조금은 거리를 두게 되는 한 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싱글분들은 새로운 사랑이 들어올 수 있는데 커플 부부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보다는 조금 나를 우선시하고 또 나를 좋아해주는 다른 사람이 생겨서 원래 인연이랑은 조금 희미해질 수 있는 그런 인연 같아요. 네. 그리고 재회운 같은 경우에는 재회보다는 내가 그냥 좋은 사람 만나야겠다. 실제로 새로운 사람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게 보이는 한 주네요. 그러면 리딩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더 나아가서 개인적인 리딩은 아래 댓글 참고하셔서 헬로우 보스킬들 한번 이용해주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양자리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쓰리 오브 솔즈 이런 카드가 떴어요. 이 카드가 좀 뭐라 그럴까 보편적으로 좀 마음이 좋지 않을 때 뜨는 카드이고요. 실제로 뭐 실망스러운 일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제 생각엔 좀 날이 이제 거의 겨울이잖아요, 여러분. 네, 제가 추위를 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날이 추워지다 보니까 몸도 이렇게 움츠리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도 좀 좋지 않고 이런 좀 좀 가라앉은 분위기 이런 한 주를 보내지 않을까 싶거든요. 만약에 이제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심장 관련된 좀 이슈가 있을 수도 있어서 건강검진 꼭 받아보시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우선 카드 좀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일에 있어서 어느 정도 안정감 있게 잘 흘러가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금전적으로 여유가 생길 수도 있고 돈이 많이 이 시기에 벌려들인다라기보단 모아놓은 돈들이 많아진 느낌이에요. 일을 많이 했는데 돈을 이 시기에 받는다던가 월급날이 이때라던가 해서 좀 여유롭다. 예적금도 넣고 가족들과 식사도 하고 친구들이랑 뭔가 좀 쇼핑도 다니고 이런 좀 소소한 일상을 많이 보내는 느낌이 들어요. 일에 집중하기보단 이젠 좀 쉬어가야겠다라고 실감하시는 분들도 있겠고 은퇴를 고려하시는 분들도 있겠습니다. 나이대가 좀 있으신 분들은. 그리고 윗사람의 비위를 잘 맞춰줘서 내가 이득 볼 것들이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비교적 나이가 어리시거나 회사에서 아직은 막내의 느낌이 나시는 분들 내지는 좀 보스를 잘 모셔야 되는 뭐 비서직 이라던가 그러신 분들은 윗사람들 말을 잘 들으시면 내가 이게 떨어지는 게 많대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부장님이 부장님의 딸이 수능을 보신다 한다 하면은 뭐 떡이라도 하나 사준다던가
네, 초콜릿 이런 거 있잖아요. 만원, 2만원짜리라도 사주면 그게 고마워가지고 부장님이 나에게 좋은 일을 제안을 해주신다던가 뭐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시기에 좀 휴가를 지내고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내가 리스펙할 만한 어떤 롤모델을 정하고 그 사람을 따라가려고 노력을 하시는 어떤 과정에 있으신 분들이라면 더더욱 좋겠다라고 하겠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선생님이라고 하신다면은 대단하게 거창한 위인을 뭐 바라신다 이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주변 분들 뭐 친척분들 중에서 존경스러운 분이 있다면 그분께 무난 인사라도 드리고 연락도 좀 자주 하고 얼굴 찾아뵙고 이러면 내게 좋은 정보도 좀 떨어질 수 있는 때예요. 부모님에게 정성을 좀 바치는 분들도 있겠다. 그래서 부모님한테 잘 보였더니 뭐 선물을 조그마한 거 갖다 드리니까 용돈을 받아온다던가 내가 윗사람한테 주는 거 대비 받아오는 게 많은 시기거든요. 그래서 뭐라도 좀 기회를 얻으시면 좋겠는데 사고수가 살짝 있어요. 그래서 조심하시고 뭐 고혈압, 당뇨 요런 좀 질병 관련된 이슈가 있을 수 있어서 그런 병이 있으신 분들은 더 좀 몸 관리를 하시고 휴식하셔라.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낫다라고 떠요. 그리고 이 카드가 에비라는 카드인데 수녀원이라는 카드예요. 수녀원에서 뭐 하겠어요, 여러분? 네, 매일 기도하고 뭐 성당 청소하고 예배드리고 이런 것들이 일이잖아요. 좀 우리 양자리님들도 이제껏 많이 힘들었으니까 이제 좀 쉬어가자. 실제로 아프면 몸을 돌보고 안 아프더라도 아픈 게 없는지 좀 살펴보셔라. 요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한 주가 좀 경제적으로는 여유롭기 때문에 이 기회 좀 쉬셔라. 한번 되돌아봐라. 나의 건강을. 요렇게 보입니다. 연애운 볼게요. 재배운이 보이네요. 끊어졌던 인연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모습이 보이고 인생의 파트너도 같이 갔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조건 괜찮고 집안 괜찮은 사람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소개팅, 특히 어르신들이 주선해주거나 결정사라던가 믿음직한 사람을 통해서 중매를 받는 것도 아주 좋은 시기입니다. 네, 그래서 재회운도 괜찮지만 소개운도 같이 괜찮다는 거. 그리고 이 소개운이 이전에도 한번 언급이 됐다가 흐지부지 됐다면 다시 나에게 소개로 들어오는 모습이 있어서 꼭 하시고요. 커플 부부분들은 서로를 이제 미래의 나의 사람으로 인정을 하게 되는 느낌이에요. 뭐 이제 연인이든 커플 아니죠 연인이시든 부부이시든 사실 이 사람이랑 나랑 끝까지 가는 게 맞나 아닌가 고민이 됐던 순간도 있을 거고 시간을 가졌던 분들도 있을 건데 그래도 이 사람만한 사람이 없다 하고 끌고 가는 모습이 보여지시거든요. 대신에 좀 소통을 하셔라. 깊은 대화를 나누시고 서로에게 얼마나 소중한 인연인지에 대해서 알아본다면 두 분의 관계가 더욱더 돈독해지겠다 이렇게 보이시니까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리딩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더 나아가서 개인적인 리딩은 아래 댓글 참고하셔서 헬로우 보스킬들 한번 이용해주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청소자리 리딩 시작할게요. 텐 오브 원즈라는 카드가 보여요. 일이 많으신가요? 다른 분들은 날이 춥고 이러니까 좀 일을 안 하고 좀 사리고 이런 느낌이라면 우리 황소자리들은 일이 너무 많겠다 혹은 이사라던가 아니면 뭐 어떤 뭐 행사를 앞두고 있으셔서 부단히 움직이셔야 되는 느낌 프로젝트가 막바지여서 마지막 힘을 진짜 짜내가지고 진행을 하시는 분도 있어서 좀 바쁜 시기가 되실 것 같아요. 몸에 피로가 많이 쌓일 수 있어서 네 휴식을 꼭 곁들이시면 좋겠고 한번 볼게요. 뭔가 좀 실망했던 모습이 있어요. 아니면 좀 은둔해야겠다. 사람들에게 내보이고 나를 오픈하고 이러기보다는 좀 숨고 싶은 때가 됩니다. 사회적인 활동도 왕성하게 하고 싶은 마음은 아니고요. 이 시기에는 그냥 될 대로 되라. 살짝 이렇게 내버리는 느낌도 들고 약간 관망한다? 방치한다?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금전적으로 사실 더 많은 소득을 얻는다 이런 느낌은 아닙니다. 다행스러운 건 가족이나 가족과도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내 마음에 어떤 안정을 파줄 수는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내가 기다리던 연락이 있다면 끝내는 오신다. 이번 주 내려놓으실 거다 보이는데 정말 뭐 아무 기약도 없다가 연락이 오기 때문에 그동안 내 마음이 좀 많이 힘들 수 있겠다라고 하겠습니다. 이 시기에 뭔가 역경과 고난을 겪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 고난을 내가 잘 해결할 수는 있으신데 아 이런 일이 왜 있을까? 애초에 원인부터 조금 처음부터 내가 잘 잔돌이를 했으면 좋을 텐데 이렇게 후회할 수 있는데 후회하지 마시고요. 네 지금이라도 그냥 뭐야 바꾸면 되시는 거니까 수정하시면 되는 거니까 너무 지나간 일에 연연하지 마세요. 뭔가 손해수가 살짝 있을 수 있어서 운전하시는 분들은 차 조심하시고 그리고 요즘 좀 네, 정세가 조금 불안정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 많이 모인 곳 이런 데보다는 우리 황소자리님들은 특히나 가족 내지는 가족과도 같은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 외에는 혼자 휴식하는 것도 좋겠다. 특히 반신욕 같은 거 아니면 이제 자취방에는 욕조가 많이 없죠 여러분? 그래서 좋은 바디 워시 아니면 바디 로션 이런 거 네 쓰셔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 제 내던자님이 한번 무슨 바디 크림을 선물해 주셨는데 너무 향이 좋아가지고 그거 바를 때마다 되게 행복하거든요. 여러분들도 좀 좋은 향 내가 좋아하는 향 같은 거 찾아가지고 목욕할 때 쓰시면 좋지 않으실까 싶고 별일 없는데도 내가 예민해질 수 있거든요. 왜냐면 사람들이 내 맘 같지 않다 이런 실망감이 느껴질 수 있는 때예요. 그래서 내가 외부에서 좀 이런 애정을 받으려고 하시기보다는 진짜 나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 가족이라던가 아니면 맨날 얼굴을 보는 사람들 중 한 명 이런 뭔가 단 한 명의 진심을 가지고 다가오는 사람에게만 좀 집중을 하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되게 잘해줬는데 왜 쟤네들은 나한테 안 돌려주지? 이런 마음이 많이 드시는 때고 사람들이 나한테 뭔가 내어주지 않는 때라고 떠요. 오히려 시기, 질투, 비방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 쟤네들은 원래 약간 사람들은 주고받는 게 없다. 사랑이 있는 존재는 아니다. 나는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만 보고 간다. 약간 이런 마인드로 가시면 나쁘지 않고요. 업무적인 고통은 좀 계속 보이는데 성과가 바로 나오는 건 같진 않아요. 그래서 어차피 길게 일해야 되니까 너무 무리하지 말고 내 몸을 갈아넣어서 내가 너무 힘들게 일을 하시는 거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가장 중요한 건 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가시면 좋겠네요. 그러면 네, 연애운 볼게요. 메리지. 결혼하고 싶다라고 생각할 만큼 정말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 생길 것 같아요. 근데 경제력이 조금 안 좋을 수 있어서 그게 좀 걱정이 됩니다. 뉴페이스는 이 사람이 나의 마지막 사랑인 것 같아 라고 할 만큼 매력이 굉장히 있는 사람이래요. 아니면 돈이 없다 뭐 이런 것보다는 이 사람이 당장 좀 빛을 못 보고 좀 고생하셔야 되는 어떤 직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음원 발매를 아직 안 한 뭐 앨범 준비 중인 뭐라 그럴까요? 가수 지망생이라던가 연습생이라던가 이런 이미지가 떠오르거든요. 아니면 이제 뭐 공부 중인 학생이다 이런 느낌까지는 아닌데 인턴이라던가 네, 이럴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싶어요. Unexpected connection. 내가 예상치도 못한 자리에서 이런 인연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안 가본 어떤 좀 맛집 뭐 예쁜 카페 이런 데 들러보시는 거 추천드릴 거고 너무 모임 같은 데 가지 마세요. 왜냐면 이 시기에는 다수의 사람이랑 내가 좀 잘 안 맞을 수 있거든요. 그거는 좀 패스하시고 동창회나 나랑 연이 있었던 사람과의 모임은 나가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커플 부부분들은 서로에게 확신을 갖고 갈 수 있는 시기야. 근데 내 마음이 조금 완벽하게 그 사람만 집중한다기보단 아, 이 사람 좀 별 볼 일 없는 거 아닌가? 다른 사람 만나보고 싶다 하면서 약간 눈을 돌릴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네,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대체할 만한 사람은 없다 생각이 들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있는 사람을 만난다. 근데 조금 마음에 드는 다른 사람이 생겨날 수 있어서 내 마음을 잘 정리를 하시면 좋겠고 이제 재회운 같은 경우에는 정말 결혼까지 생각할 만큼 좀 깊게 사귀었던 사람이 있다면 돌아올 가능성이 높은데 어설프게 알고 지냈던 사람과는 조금 네 연이 없다는 거 이렇게 리딩 드리면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더 나아가서 개인적인 리딩은 아래 댓글 참고하셔서 헬로우버 스킬들 한번 이용해주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리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식스 오브 펜타클이라는 카드가 보여요. 요 카드는요, 뭔가 경제적으로 막 엄청 큰 여유가 있진 않지만 먹고 살 정도의 돈은 들어올 때 뜨는 카드거든요. 근데 좀 재밌는 점은 내가 뭐라 그럴까, 불로소득을 가져올 때도 요런 카드가 떠요. 뭔가 건바이건으로 내가 오늘 하루 일해서 일에 봉급을 받는다 이런 느낌보다는 내가 만들어 놓은 게 좀 편안하게 돈이 꾸준히 들어오는, 내가 자고 있는데도 돈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어떤 수익을 얻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요즘 쉽게 말하면 뭐 블로그의 수익, 뭐 인플루언서라고 한다면은 광고 수익, 뭐 유튜브 수익 이런 것도 가능하고, 선생님 저 그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생각지도 못했던 어떤 목돈이 들어오거나 이자가 들어온다던가 이런 일도 기대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네, 어떤 일이 있을지 우선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볼게요. 아이고. 여러분 날이 추워가지고 제가 목이 잠길 때마다 물 좀 마시면서 하겠습니다. 아, 퀸 오브 스월즈. 하는 일에 있어서의 성취는 이미 인정을 받고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더 성공할 게 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 쌍둥이 자리님들은 아, 나 진짜 잘 살았다. 나 진짜 열심히 살았다. 이렇게 좀 스스로에게 어떻게 하면은 좀 인정을 해주는 시기가 될 것 같아요. 이 시기에 나에게 어떤 일의 제안 같은 게 많이 들어올 수 있는데 막 엄청 규모가 크진 않은 것 같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규모보다 작은 일들, 소소한 일들이 들어오는데 그래도 재밌어 보이네, 한번 해볼까? 요런 카드들이 보이고, 요 카드랑 요 카드가 동일한 카드거든요, 여러분. 그림으로 다르게 표현이 됐지만 약간 이 카드가 원래는 기브앤테이크가 명확할 때도 뜨고는 해요. 근데 여기에서는 나보다 못한 존재, 못한 존재라면 좀 그렇지만 약하고 어린 존재들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래서 어린아이, 사실은 불우이웃 뭐라던가 아니면 펫 이런 친구들에게 내가 시간을 많이 드리고 노력을 할 때 뜨는 카드라, 이 제안이라는 게 사실은 뭐라 그럴까, 내가 정성이 들어가지만 그만큼 보답받지는 못해도 내가 좋아서 하는 일들, 이런 것들이 좀 생겨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내가 웹툰 작가인데 정식 연재 제안이 아니라 소소하게 일회성으로 단편 뭐 하자 이렇게 제안이 왔는데, 사실 페이는 얼마 안 되지만 너무 재밌을 것 같아서, 내가 해보지 않는 것 같아서 한번 시도해보자 이런 것도 가능해 보이고요. 만약에 선생님 뭐 제가 가정 주부고 뭐 제 일도 그냥 회사 생활 해야 되는 그런 직군인데요, 이러면 예를 들어서 조카라도 봐주신다던가 주변 분들을 통해서 아이를 봐주게 된다던가, 아니면 강아지 고양이, 요즘 펫도 되게 많죠. 종류가 되게 많은데, 네, 그런 아이들을 돌봐주는데 나에게 어떻게 보면 좀 귀찮은 일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좀 해보지 않았던 일이라 좀 귀찮고 힘들고 이럴 수는 있지만 그래도 새로운 재미를 느끼게 된다, 일상의 활력을 찾는다,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만약에 나이가 좀 지긋하신 분들이라면 손자, 손녀 분들을 내가 맡아주게 돼서, 솔직히 귀찮겠죠 여러분, 마냥 행복하진 않잖아요. 애기 돌봐줘야 되지, 밥도 해먹어야 되지, 뭐 씻겨줘야 되지. 그래도 내가 좋아서 한다, 사랑하게 된다, 손익을 따지지 않고 네, 그래도 진행하게 되는 일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일에 집중하고자 하는 분들도 이 시기에는 큰 돈을 벌어야지 이런 마음보단 마치 손자 손녀를 키우는 마음으로, 맡아주는 마음으로, 네, 그리고 강아지 고양이를 키우는 마음으로, 내가 돈 좀 들고 뭐 이게 얘네를 키워가지고 내가 뭐 잡아먹겠다 이런 마인드가 아니잖아요. 그냥 얘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재밌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좀 하셔야 될 것 같다. 네, 그래서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이라면 매출보다는 이벤트를 열어서 소비자분들의 이미지를 좀 좋게 만드는 어떤 이벤트를 하시는 게 좋겠죠. 카드 좀 더 뽑아보고 얘기를 할게요. 카드가 너무 재밌어서 제가 또 주저리주저리 말을 좀 길게 했습니다. 다른 분들의 별자리보다 이 시기에 굉장히 만족스러운 시기가 될 거라고 해요. 세티스팩션. 그리고 사람들이 뭔가 하자고 해도 내가 꽂히는 게 있으면 그거에만 집중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취미에 꽂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 주변 어르신분들은 뭐 대금도 배우러 다니시고 뭐 아쿠아 무슨 물속에서 하는 무슨 스포츠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수영 말고 뭐 그런 것도 배우러 다니신다던데, 내가 그런 취미생활에 빠져가지고 돈은 안 되지만 오히려 돈을 들여서 골프를 배우러 다닌다던가 이러는데, 이제 다른 친구들이 나랑 당구 치러 가자, 노래방 가자 이래도 나는 무시하고 간다는 거죠. 이런 일들, 남들과 협업하기보단 내가 좋아하는 거에 꽂혀서 그거에 시간을 많이 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행캣이라는 게
우선은 보여지네요. 네, 그러면 카드 좀 더 뽑아볼게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중간에 전화 와가지고 잠깐 끊었어요. 이 시계 페임 유명세가 따르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플레저, 아, 나 그 이득으로 내가 즐거움을 느끼고 실제로 빵, 과자 이런 거와 연이 좀 있으시거나 아니면 잿밥이 많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위에 제가 예시를 들어드린 것처럼 단편적인 일을 했는데 그걸 해가지고 유명세를 탔다던가, 그래서 내가 거기선 돈을 얻지 못했지만 부가적인 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웹툰 작가라고 치고 뭐 새로운 단편 만화를 어딘가에 일회성으로 올렸는데 그게 막 엄청 유명해져가지고 다른 일도 많이 들어왔다던가, 내가 손자손녀를 이렇게 맡아줘가지고 노력을 했더니 이제 어쨌든 그게 이 뭐 부모님한테는 좋겠죠. 네, 내 자식한테는 좋을 거 아니에요. 손자손녀 잘 돌봐줬으니까. 그러니까 용돈도 많이 받고, 그리고 주기적으로 아이 맡아주시면 뭐 용돈도 드리겠다 하면서 선물도 이만큼 사오고, 요런 좋은 일들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시기에 너무 돈만 따지지 말아라. 오히려 내가 마음 가는 대로 그냥 재밌게 하는 것들이 돈이 되어 온다, 요렇게 느끼시고 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재미로 소소하게 했는데 뭐가 하나 빵 터져가지고 네, 바이럴이 되는 분들 있잖아요. 강아지랑 노는 거 올렸는데 막 뷰가 빵 터지고, 그래서 막 만 명, 뭐 5만 명 유튜버가 되셔가지고 뭐 광고도 들어오고, 그래서 애기들한테 또 맛있는 거 사줄 수 있고, 약간 이런 좋은 흐름이 보여져서 제일 부러운 네 별자리인 것 같아요. 이번 한 주 동안 연애운 볼게요. 연애를 안 하고 계시는 분들은 소울메이트가 들어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너무 인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줄줄이 좋아하는 그런 인기인이 들어와서 내가 이 사람을 좀 믿지 못할 수 있다. 연예인과도 같은 도화살을 지닌 사람과의 연인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과 만나도 될까 말까 고민을 하게 될 수 있겠고, 이미 그런 사람을 만나서 삼각관계로 깨졌어야 하시는 분들은 그 사람이 다시 돌아오는 재회운도 보여집니다. 커플 부부분들은 서로에게 믿음과 만족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사람이 끼어들 수 있어요, 두 분 사이에. 그래서 그게 두 분 사이에 조금 오해가 생길 수 있고 싸울 수도 있다. 그래도 두 분이 견고하게 네, 서로를 믿음을 준다면 관계는 깨지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상하관계가 이전에도 문제가 있었던 분들은 이 시기에 좀 고민을 좀 하게 되실 것 같아요. 그럼 리딩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더 나아가서 개인적인 리딩은 아래 댓글 참고하셔서 헬로버스 길들 한번 이용해주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Sorry,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데빌의 카드가 보여져요. 악마라는 카드인데 뭐 마냥 부정적으로 볼 수는 없고요. 만약에 내가 어떤 재능을 갖고 보여줘야 되는 예체능 계열의 일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나의 매력도가 높아진다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이제 관료제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사소한 어떤 트러블이 나에게 큰 비난과 그런 실패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행동 거지는 좀 조심은 하셔야겠다, 이렇게 보입니다. 어떤 직군이 있느냐 그리고 어떤 일을 하시느냐에 따라서 사실 좀 향방이 갈릴 것 같긴 한데, 카드를 좀 뽑아볼게요. 개자리님들, 원래 개자리가 되게 뭐라 그럴까요, 방어적이고 조심스러운 별자리거든요. 막 내가 하는 대로 한다 이런 좀 고집을 부리거나 너무 자기 걸 밀고 나가기보단 시대의 흐름을 잘 읽고 못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별자리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가정적이기도 하고 좋은 사람이기도 한데, 이 시기에는 자꾸 내 안에 내 본능이 깨어납니다. 원래 조용조용 지나가면 되는데 이 시기에는 자꾸 탐욕이 생겨요. 저는 그게 돈에 대한 얘기와 연애로 좀 보여집니다. 네, 이미 결혼하신 분들은 가정에 대한 어떤 집착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딱히 내 자식들이 뭐가 문제가 없는데도 우리 자식들이 나한테 더 자주자주 연락해줬으면 좋겠다, 나한테 뭐 용돈이라도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좀 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직장인분들은 뭔가 동료들은 선후배한테 밥도 잘 얻어먹고 이런 것 같은데 왜 나는 안 주지? 나도 얻어먹고 싶어,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약간 눈이 좀 눈치가 빼내진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원래 계자리님들이 뭔가 손해보더라도 내가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이고자 노력하는 별자인데 이 시기에는 그래도 조금 내가 가려보려고 노력하는 시기인 것 같아요. 내 돈을 아끼려고 할 수 있고요. 이 시기에 약간의 횡재수가 있어요. 그래서 로또 1등, 솔직히 이건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그 정도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뭐 스피또 같은 거 긁어봤는데 10만원 나왔어. 그럼 10만원 타가지고 고기 먹어야 되겠죠 여러분. 근데 옛날 같았으면 나 복권 됐으니까 얘들아 밥 사줄게 해서 밥을 사줬다면 이번에는 내가 알아서 그 돈 다 꿀꺽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되죠. 그리고 그 돈으로 차라리 가족들과 치킨이라도 먹는다던가, 가족과 피크닉 가서 밥 한 끼 산다던가, 이런 식으로 내 사람, 뭐 이런 집착이 많이 생기는 때입니다. 활동적으로 열심히 일을 하신다 이런 느낌보단 사실 주변 사람들과 좋은 시간 보내려고 노력하시게 되는 때인 것 같아요. 그나마 다행인 건 술, 담배, 뭔가 이런 기호식품에 안 빠져서 다행입니다. 이런 카드 뜰 때 그런 거 하시는 분들은 좀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특히 이제 유흥업소 이런 거 가시는 거 좋아하는 분들, 나쁜 데 아니더라도 클럽 같은 데 가면은 약물과 좀 연류되고 이럴 때도 뜨는 카드지만 여기선 필요하시다. 네, 이런 카드가 오히려 저는 떠서 좋은 것 같아요. 계자리님도 좀 계자리님들만을 위한 삶을 사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 때고, 실제로 나와 내 사람들만 챙겨야겠다 이 마음이 강해져서 내 가족과의 관계가 좋아지거나 내가 진짜 찐친이라 생각하는 그 사람들만 신경 쓰면서 내 만족도가 더 높아지는 때입니다.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요에 있어서는 세모, 왜냐면 내가 자영업을 하거나 사업을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나의 사업체에 관심을 가져주긴 하거든요. 좋은 어떤 호감의 이미지가 높아지지만 당장 돈을 벌어들이기에는 시간이 아직은 아쉽다. 지금은 이름 정도만 내보인 거에 만족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이고, 네, 이동수 뭐 이런 거는 소소하게 있지만 제가 봤을 때 이동을 한다 이런 느낌보단 뭐 사소한 외지, 뭐 출퇴근 하시면서 좀 멀리 다녀오신다던가, 놀러 가더라도 네, 내가 맨날 놀던 데 말고 다른 지역을 가신다던가, 요 정도에 그치지 않을까 싶어요. 카드 좀 뽑아보도록 할게요. 스트레스가 많이 쌓였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내가 약간 급을 나누게 될 수도 있어요. 옛날에는 다 공평하게 잘해줘야지 이거였으면 이제는 내가 나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에게만 좀 집중을 하겠다 이런 마음이 맞고요. 나한테 계속 좀 차갑게 대했던 사람은 내가 손절해 보인다 이런 느낌도 듭니다. 주식을 손절해 버리는 분들도 있겠고 그 과정에서 익절을 하시는 어떤 분들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리를 함으로 인해서. 네. 네, 제가 카드를 좀 잘못 뽑고 있었는데 어쨌든 카드가 뽑혀서 보면은 노력한 만큼의 보상은 안 들어와도 그 노력이 눈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내가 뭐 매일같이 야근을 해가지고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당장은 이게 성공이 되지 않아도 부장님은 보고 주변 동료분들은 아 그거 열심히 하더라, 공을 많이 들이더라 이런 얘기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노력에 있어서는 뭐라 그럴까, 집중을 해라, 명예가 높아질 수 있고 축복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하니까 뭔가 상을 받거나 이럴 수 있는 직군에 있으신 분들은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우선은 사회운을 너무 많이 받으신 것 같고 연애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길어졌네요. 미안해요. 이 시기에 친구랑 뭔가 놀러 갔는데 친구의 친구라던가 아니면 다 같이 뭐 약간 요즘에 러닝클루 이런 게 유행하잖아요. 그런데 놀러 갔는데 괜찮은 사람을 만났어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너무 각 잡힌 소개팅 이런 거보다는 편안하게 놀다 만나지는 인연으로 보여지고 서로 되게 건강한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을 좋아하기 때문에 눈이 맞자 말자 관계가 진전이 될 수 있는 느낌이 듭니다. 서로 썸 타고 이런 거 없이 그냥 바로 사귀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수 있는 인연이 있다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커플 부부분들은 결혼에 대한 논의를 많이 하시게 될 것 같아요. 이미 결혼하신 부부분들도 결혼식에 자주 들르게 되는 시기가 아닌가. 아 근데 이렇게 추울 때 결혼식을 많이 하나요?
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그렇게 다니면서 오히려 둘의 관계가 더욱더 돈독해집니다. 결혼식이 아니라 결혼한 다른 부부의 뭐 집들이를 가신다던가 아니면 아이들과 놀러가는 뭐 이런 가족 행사에 우리도 끼게 된다던가 등등 아 우리도 애 낳고 빨리 더 행복한 가정을 만들자 뭐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는 때예요. 재회운은 서로에게 정말 진중한 감정이 있었다면 재회가 충분히 가능한 때입니다. 근데 어설프게 알고 지내다가 끊겼다 뭐 사귀지 않았는데 뭐 재회가 될까요? 이런 느낌은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참고하시고요. 리딩은 여기까지예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더 나아가서 개인적인 리딩은 아래 댓글 참고하셔서 헬로우버스킬들 한번 이용해주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ㅋㅋ님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프린세스 오브 원즈라는 카드가 보여요. 이 카드가 보인다면 날이 추워져서 다른 분들은 좀 일에 대해서 마음이 의욕이 좀 꺾이고 이런 식이라면 사사사리님들은 오히려 더 열의에 차서 열심히 노력하고자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꽂히는 게 생겨서 뭔가 취미활동을 시작하거나 운동을 시작하거나 활동적으로 좀 변하게 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이전에는 회사 집만 했다면 이제는 운동도 하고 뭐 어떤 활동을 시작했다 라고도 할 수 있겠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이 시기부터 뭔가 마음에 잡히는 일이 있어서 그 일을 시작하게 된다 이런 것도 가능해 보이네요. 어떤 일이 있으실지 한번 볼게요. 에이더브 완지 갑작스럽게 좀 맺어지는 인연이 있을 수 있고요. 가족 행사를 통해서 내가 좋은 어떤 일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나이대가 아직 어리신 분들이라면 가족들을 통해서 돈을 받는다던가 아니면 내가 진행하는 일이 가족이나 친척을 통해서 빠르게 진행이 되신다던가 수월하게 계약이 되신다던가 이런 느낌도 듭니다.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특히 좋은데 여자 관련된 사업 하시는 분들이면 더 좋을 것 같고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상품을 판매한다 치면은 남자가 살만한 물품, 여자가 살만한 물품 사실 다 타겟층이 다르잖아요. 물품마다. 근데 이 시기는 여자가 나에게 귀인이다. 그래서 내가 뭐 카페를 하신다고 한다면 남자들이 바닐라 라떼를 좋아하고 여자분들이 아이스 아메리카노만 마신다라고 친다면 이 시기에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만 100잔이 나간다는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여자분들 위주로 뭔가 판을 짜는 게 좋겠고 타겟층을 한다면 내 산업에 내 매출에 내 큰 이득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뭔가 가족 행사를 하면서 뭐 친척들과의 좋은 시간 내지는 좋은 인연들을 또 가질 수 있는 느낌도 들어요. 꼭 가족이 아니라 가족처럼 지내는 주변인을 통해서 인맥이 넓어질 수 있는 시기인데 정말 영향력 있는 인맥을 소개받아서 내가 소소한 이득도 올릴 수 있는 그런 느낌도 듭니다. 그래서 뭐 하시는 분일까요? 네, 다양하게 잡히는데 예체능 계열 분들께 가장 좋겠고 회사원 분들은 내가 회사에서 자꾸 차출이 되는 느낌이 들어요. 무슨 행사 있으면 사사살이 너가 나가서 해봐 이런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체육 대회를 한다면 사사살이도 나와가지고 테니스 대표 선수로 나가 이런 거예요. 네, 그래서 윗사람들의 사랑도 많이 받고 내가 재롱을 부려서 그걸로 상품을 얻거나 돈을 얻거나 회사 내 사람들에게 눈도장을 찍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막 큰 도움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사람들 사이에서 내 영향력이 높아진다는 건 좋은 거죠. 그렇습니다. 임신의 운도 좋아요. 혹은 주변에 누가 임신을 하셨다면 그 아이를 보러 간다던가 이런 이벤트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일 때문에 사실 내가 계획했던 일을 차분히 진행을 하고 안정적인 어떤 나날들이라기보단 오늘은 이런 일이 생겨서 그 일을 하러 가고 내일은 어떤 부탁이 생겨서 누군가의 부탁을 들어주게 가고 이렇게 좀 정신없는 일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에 번잡스러운 번잡함은요 나에게 도움이 됩니다. 너무 화내지 마세요. 주변 분들한테 내가 열받으면 화내고 이럴 수 있다고 하는데 이건 좀 조심하시고요.
럭키 카드가 떴어요. 이 시기엔 나에게 어떻게 보면 좀 호운을 탄 시기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로또가 된다 이건 아니어도 매출을 좀 올리셔야 되는 사업군에 있으신 분들이라면 그래도 매출이 꽤나 잘 나올 수 있는 흐름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어떤 협상을 하셔야 되는 분들은 내가 원하는 대로 협상이 잘 진행이 될 수 있다 라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죠. 연애운 볼게요. 연애운은 리칭 아웃. 갑작스럽게 연락이 오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나랑 결이 잘 맞는 사람과 관계가 빠르게 진전이 될 수 있습니다. 아예 모르는 뉴페이스랑 잘 된다라기보단 매일같이 얼굴 보는 사람들 혹은 자주 얼굴을 보다가 요즘에 연락을 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 있다면 만나질 수 있는 운이라 거의 재회운에 가깝죠. 그리고 커플 부부분들은 서로에게 연락을 잘 안 하고 무관심했다면 이제 조금 마음을 서로에게 집중하게 되시면서 애정 다시 뜨겁게 불타오른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임신운이 보이니까 뭐 부부이냐 커플이냐에 따라서 또 다르겠지만 자녀 계획에도 한번 참고하시면 좋겠죠. 리딩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더 나아가서 개인적인 리딩은 아래 댓글 참고하셔서 헬로우버스 길들 한번 이용해보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서리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에이드 오브 완즈라는 카드가 떴어요. 갑작스러운 이동 그리고 갑작스러운 소식이 들어올 수 있는 때예요. 내가 진행하던 일이 갑자기 순풍을 탄 듯이 미친 듯이 잘 진행이 되신다던가 이동을 갑자기 하셔야 된다던가 여행도 즉흥적으로 떠날 수 있는 때예요. 갑작스럽게 다가온 인연 때문에 내가 생활이 확 바뀌었다 뭐 이런 느낌도 들고 좋은 기회가 들어와서 내가 안정적으로 지낼 수 있게 된다 이런 느낌도 들어서 뭔가 이사하는 느낌은 아닌 것 같고 새로운 일을 진행하게 되시는 분들이 제일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업하시는 분들이라면 다른 지역에 내가 사업을 진행을 할까? 이런 생각이 드시는 때고 확장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지금은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제안이 들어온다면 당장은 별 볼 일 없는 일이라도 그거를 크게 내가 키워나갈 수 있다. 내지는 1년 정도만 버티면 더욱더 많은 수익이 나에게 떨어지거나 나에게 명예를 갖다 줄 수 있는 일이라 제안은 받아들이시는 게 좋겠습니다. 펜타클의 카드가 사실은 굉장히 많이 보여요. 그래서 돈에 관련된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출 규제되고 있고 뭐 요즘에 부동산 경기가 낮아지고 있고 뭐 이렇지만 우리 천여자리님들께서는 대출 승인이 난다라던가 용돈을 받게 된다 아니면 뭐 밀린 대금을 받게 된다 이런 일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일을 진행할 수 있는 행동력이 생기는 시기라 주눅들지 말고 내일에 전진할 수도 있는 그런 때입니다. 유일하게 좀 돈을 열심히 벌게 되는 그런 한 주를 보내는 별자리 같아요. 다른 분들은 좀 추우니까 가족들이랑 놀고 아니면 집에 가만히 있고 이러고 싶다 이거면 처녀자리님들은 돈이 벌리기 때문에 더 많이 벌어야지 물 들어올 때 노져야지 하면서 열심히 일하게 되시는 흐름이고 보상도 들어옵니다. 그래서 진짜 완전 내 운이 바뀌었어. 이제 나에게 호운이 들어온다. 대운이 바뀌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소소하게 복권 같은 거 사봐도 좋겠죠. 근데 로또 1등 이 정도는 아니니까 애초부터 선생님 로또 사봤는데 안 되던데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런 기운이 있을 땐 제가 진짜 돈 많이 벌겠는데요 이렇게 리딩 드렸던 분이 로또 2등을 하고 오셨었거든요. 개인 상담 하시는 분이. 근데 그 정도는 아니다. 네. 그래도 요즘 같은 시대에 로또로 뭐 5만원 뭐 이렇게 받는 것도 사실 소소한 행운이죠 여러분. 그리고 이 시기에는 내 마음을 좀 평정을 가지면 좋다고 해요. 절이 나왔는데 뭐 내가 종교가 따로 있다면 그 종교 시설에 가신다던가 아니면 산이라도 가신다던가 다 바다라도 간다던가 좀 이런 데서 내 마음을 좀 힐링하시는 게 좋겠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인연을 이 시기에 만날 수도 있어요. 귀인과도 같은 인연이 다가오는데 제가 귀인과도 같은 인연이 다가옵니다 라고 하면 너무 많은 기대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말 한마디 건네주는 사람
나한테 이거 한번 해볼래? 라고 얘기해주는 사람, 이것도 귀인이거든요. 나한테 귀인이라고 그 사람이 뭐 내일을 다 처음부터 뭐 1부터 100까지 다 해주고 안 될까봐 막 그 사람이 계속 보고해주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또 그거에 대해서 또 너무 기대를 하지 마시되 나를 지켜보고 도움을 주려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연애운 같은 경우에는요, 나랑 소통이 잘 되는 사람이 들어와요. 근데 처음부터 마음에 든다라고 하기에는 좀 상대방의 외모가 수수합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 마음을 열면 정말 나에게 모든 걸 다 해줄 수 있는 좀 진국 같은 사람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사람과 잘 지내보라고 말하고 싶은데, 어떤 분들은 이 사람의 외모만 보고 커트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지 마시고 잘 만나보시고요. 커플 부부분들은 서로에게 조금 뭔가 앙금이 있었다면, 불만이 있었다면 그게 해결이 되고 서로 노력하는 때입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뭔가 돈을 쓰거나 선물을 주고 받으면서 애정이 생길 수 있고요. 애완동물을 드린다던가 혹은 아이를 계획을 세우게 된다던가 인신 관련된 얘기를 나누면서 더욱더 돈독해집니다. 재회운 같은 경우에는요, 연락이 상대방이 와서 재회가 되는 케이스가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내가 모나게 행동하면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면 상대방이 굉장히 소심하게 다가올 거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상대방의 마음을 배려하신다면 재회도 네, 가능은 할 것 같아요. 리딩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개인적인 리딩은 아래 댓글 참고하셔서 하이러브 스킬도 한번 이용해주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생절이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프린스 오브 헐치라는 카드가 보여요. 이 카드가 보이면 어떤 좋은 제안, 연락이 올 수 있어요. 뭐 서류를 넣어놓고 기다렸던 분들은 서류 합격 소식이라도 듣는다던가 연락이 왔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연락이 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내가 좀 혹할 만한 어떤 일이 좀 생겨날 것 같은데 한번 볼게요. 저지먼트. 어떤 결과를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면접 결과, 뭐 아니면은 거래 계약을 바라고 계셨던 분들. 그것에 대해서 어쨌든 결과가 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내가 고민스러운 일도 사실은 생길 거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뭐 면접 합격이 됐다고 하면은 이제 입사를 하셔야 되는데 그 입사에서 잘 지낼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될 수 있고, 서류 합격했으면 이제 2차 준비하셔야겠죠? 2차 내가 잘할 수 있을까?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뭔가 이 소식을 통해서 내가 환호하고 기뻐하고 끝나기보다는 사실은 더 준비해야 될 게 많다, 더 고민해야 될 관문들이 남아있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고 뭐 국가 관련해가지고 입찰을 기다리고 있으시다라고 한다면, 입찰은 됐는데 이제부터 일을 함에 있어서 또 준비해야 될 게 또 생긴다는 거죠. 그래도 돈은 벌 수 있고 그 일을 통해서 주변 분들의 약간 은근한 축하를 받을 수 있어요. 왜 은근하냐면 완벽하게 이게 끝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합격을 했는데 인턴 3개월을 더 이렇게 넘어가야 된다던가 수습으로 일하셔야 된다던가 이런 관문들이 좀 남아있겠다. 주변 분들과의 관계가 좋지 않았던 분들은 화해 무드로 좀 넘어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요. 나는 혼자 있고 싶은데 주변 사람들이 자꾸 불러낸다면 그래도 나가보셔라. 그 사람들이 나에게 나쁜 마음은 없다. 나도 좀 환기가 필요하다 라고 하겠습니다. 날 추워지면 아무래도 집안에 가만히 있고 싶어지는 게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네, 그치만 우리 천칭자리님들은 어디 나가서 사람들과 웃고 떠들면서 좀 우울한 감정을 네, 케어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카드 좀 더 뽑아볼게요. 러브의 카드가 보여요. 이 시기에 나를 사랑해줄 수 있는 사람이 생겨날 거고요. 사자자리의 사람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겠고, 나도 내일에 맹렬하게 좀 물고 늘어지고 진짜 밤낮 가리지 않고 일을 하신 분들에게는 보상도 들어올 수 있는 때입니다. 뭐 보너스를 준다던가
뭔가 송구 보수를 받는 듯한 느낌도 들어요, 여러분. 뭐 하시는 분들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선물과도 같은 일이 있을 테니까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 감정선 볼게요. 2주의 감정선. 뭔가 배운다라는 마음으로 가신다면 분명한 소득이 있는데 내가 갈망하는 것에 대해서 다가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한 주가 되겠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럴 수 있죠. 수능을 잘 치고 싶은 수험생이라면 이 시기에 합격을 바라면서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모의고사 치니까 모의고사가 원하는 학교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성적이 나왔어. 그러면 주민분들이 잘했다. 너 수능도 잘 봐. 이러겠죠. 그런 느낌이 드네요. 그러면 연애운 볼게요. 막 소개팅을 해서 처음부터 연애를 해야겠다 이런 상대방이 아니라 네, 조금씩 친구처럼 지내면서 알아간 사람이랑 갑작스럽게 관계가 진전된다 이게 아니라 꾸준하게 애정을 쌓아온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과 연인이 닿을 수 있겠습니다. 이제껏 친구로 느꼈는데 선후배인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이 날 좋아했네 라는 걸 알고 되게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많아 보여요. 네. 나는 얘한테 마음이 없는데 얘가 왜 나한테 고백하지? 이게 아니라 제가 친구로 보다 보니까 내가 그 사람을 오래 보다 보니까 괜찮던데 그 사람이 날 좋아했다고? 전혀 몰랐지만 좋다. 이 사람이라면 믿고 지낼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관계성이 생겨날 수 있는 때예요. 커플 부부분들은 친구들과의 만남에 이제 연인이 들어올 수 있는 때예요. 그러니까 데이트 따로 하고 이제 친구들이랑 따로 놀고 이게 아니라 친구들과 모임이 있을 때 내 연인도 들어오고 내 파트너, 뭐 내 남편, 와이프 껴가지고 놀고 이러면서 관계성이 더욱더 돈독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재회운 같은 경우에는 재회가 쉽게 된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 상대방이 먼저 연락은 한번 올 것 같고 알아보게 되는 시기 같아요. 근데 재회에 있어서는 아마 본인이 많이 부정적이라 네, 좀 지켜보면서 이 사람이 진짜 나랑 끝까지 갈 수 있을까 없을까를 조금 판별하는 시간을 가지게 될 거다. 그래서 상대방이 연락이 올 순 있지만 그게 바로 재회로 가진 않고 내가 좀 지켜보게 된다. 이렇게 리딩 드리겠습니다. 네, 리딩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더 나아가서 개인적인 리딩은 아래 댓글 참고하셔서 헬로우브 스킬들 한번 이용해보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Y자리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나인 오브 펜타클이라는 카드가 떴어요. 이 카드는 전형적으로 이제 혼자 먹고 살만한 미혼 남녀분들에게 많이 뜨거든요. 혹은 내가 일을 잘 해내기 때문에 내 몫을 잘 해내는 좀 영향력 있는 프리랜서 예체능 계열에서 일하시는 분들에게도 많이 떠요. 우선 금전적으로 여유롭습니다. 그리고 혼자 있는 시간이 굉장히 편안하다라고 하기 때문에 뭔가 일을 빡세게 하고 열심히 살아가고 이거보다는 이 시기에는 내가 벌어놓은 돈을 보면서 뭘 할까 고민도 했다가 잠깐 휴식기를 가진다? 이런 느낌도 되는 것 같아요. 카드 좀 뽑아볼게요. 근데 체력이 별로 안 좋고 뭔가 생각만큼 안 풀린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이제껏 해왔던 일에 대한 어떤 좀 뭐라 그럴까 회한? 내가 열심히 해와서 돈은 벌어놨는데 내가 이대로 괜찮을까 이런 좀 미래 고민을 하시는 분도 있겠어요. 이직 고민을 하시거나 아예 업종을 좀 바꿔볼까 이런 고민을 하실 수도 있겠고 새로운 제안이 들어오거나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들이 만나자 뭐 모임이니까 보자 이럴 수 있는데 정갈자리님들이 딱히 바라지 않는 느낌. 그리고 정갈자리님들 이제 생일 시즌이실 거예요 아마. 네. 그런데 생일이 이 한 주 내에 있으시다고 하신다면은 뭔가 혼자 나 혼자 좀 조용히 보내고 싶어하는 그런 느낌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나를 가두고 여러 사람들이 나를 불러내려 해도 나는 나만의 시간을 갖는다. 네, 친구들이 술 먹자 하면은 나는 혼자서 그냥 밤에 뭐 혼맥을 하더라도 혼술을 하더라도 그냥 집에서 편안하게 쉬는 게 좋아
있다고 한다는 거죠. 일을 잠깐 줄이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휴가를 간다 뭐 이런 대단한 건 안 보이고 이제 하루 휴 연휴? 연휴는 아니죠. 네, 휴일을 만들어가지고 나 혼자만의 그냥 편안한 시간, 집에서 뒹굴거리신다라던가 나만의 좋아하는 어떤 장소에 들른다던가 그 정도의 소소한 옛날로 치면 소확행을 하시는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 일을 열심히 하고 이런 느낌은 없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좋게 보는 모습이 있는데 그게 부담스러워서 숨는 느낌도 듭니다. 생일 파티 열어줄게 막 이러는데 정갈 자리님들은 아니야 나 혼자 집에 있을래 하고 책을 보거나 영화를 보는 느낌이에요. 뭐 회사는 다니시고 일터는 가야겠지만 좀 혼자 있고 싶은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오, 이외의 카드가 좀 떴어요. 벌스, 임신, 아기 뭐 이런 키워드도 보이고 내게 좀 좋은 기회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 이번에 노벨상을 타신 한강 작가님 있잖아요. 네, 약간 그분 생각도 납니다. 그분이 왜 상을 탔을 때 우리들의 그냥 보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게 명예로운 일이 있으면 막 동네방네 나와가지고 인터뷰하시고 잔치를 벌고 막 이럴 것 같잖아요. 저라면 그럴 것 같은데 이 그냥 우리 정갈자리님들은 그 작가님이 뭐 지금 전쟁 중인데 내가 뭐 축하를 해서 뭐하냐 의미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시는데 정갈자리님도 이 시기에 뭔가 좋은 소식이 들어올 수 있고 명예로운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굳이 나 홀로 무인도를 자처한다, 홀로 있게 된다 라고 하고 있고요. 노력을 하긴 하시는데 예전에는 내가 나를 갈아서 밤새 노력을 했다면 이 시기에는 조금 그거는 지양을 하신다, 조금 적당히 하시고 좀 건강을 챙겨가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건강검진 꼭 받으시고요 여러분. 네, 그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애운 볼게요. 연애운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알고 지냈던 사람 과거의 인연이 돌아옵니다. 이번 주가 다른 분들도 좀 과거의 인연이 많이 돌아오는 재회운이 좋은 시기였거든요. 우리 정갈자리님도 그래요. 근데 문제가 뭐냐, 상대방이 책임감이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 정갈자리님들은 좀 따질 거래요. 상대방이 연락이 올 거고요. 그 사람과 있을 때 진짜 내가 너무 행복했다 라고 하는 만족감이 보이는데 정갈자리님들 입장에선 나 너가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면, 그러니까 사랑은 하더라도 책임지고 우리가 미래를 그려나갈 용기가 없으면 난 너랑 안 만나, 약간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상대방이 그것을 받아들여 줄 거기 때문에 만나긴 하실 거다 라고 뜨는데 정갈자리님들이 호락호락하게 이 사람에게 핸들링 되지 않는 느낌이 들어요. 이전에는 이 사람이 원하는 대로 정갈자리님들이 다 맞춰줄 걸 헌신하고 좀 뭐라 그럴까 이끌려 가줬다면 이 시기부터는 정갈자리님들이 진짜 나만을 위한 내가 주도권을 쥐고 가려고 하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그리고 솔로여도 사실 상관이 없대요, 정갈자리님들은.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안달복달하고 이런 모습이 아니에요. 그리고 커플 부부분들은 서로에게 애정을 갖고 만난다라고 하기보다는 아 진짜 이 사람이 나를 위해서 노력해주는 사람일까라는 고민을 하게 된대요. 이 사람이 정신적인 교감이 안 된다면 나는 헤어지는 게 맞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사실 솔로가 되고 싶은 그런 카드들이 많이 떴어요. 헤어진다란 카드는 안 났지만. 그래서 이 사람과 연락은 하고 만나긴 해도 마음이 조금 딴 데 가 있을 수 있겠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정갈자리님들 리딩 여기까지고요. 행복한 한 주 되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소설이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Five of Hearts라는 카드가 보여요. 어떤 일에 있어서 좀 실망스러운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여기 카드에서는 아가씨가 아주 멋있는 신사와 데이트를 하다가 실망스러워서 혼자서 이렇게 발을 이렇게 끄적끄적거리고 있는 모습이 그려지죠. 그래서 만족스러운 때라기보다 좀 아쉬움이 있는 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번 볼게요. 아,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연구원이라던가 병원으로 치자면 대학병원 같은 그런 교육과 전문성을 같이 지닌 뭔가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나요? 내가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 한 주 동안 그런 일을 하는 사람과 연이 맺어질 수도 있고요. 내가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라고 하신다면 큰 회사와 컨택을 하는 일도 있겠습니다. 다만 거래 계약이 된다라는 느낌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컨택을 한다? 요 정도? 네, 거래처를 미팅을 한다 이런 일이 있는데 좋은 기회가 생기는데 사실 그 사람의 마음을 내가 좀 뒤흔들기 좀 어렵다 이런 마음이 많이 느껴집니다. 내가 이 거래를 꼭 성사시키고 싶은데 상대방이 호락호락하게 내가 원하는 조건을 맞춰주지 않는다던가 아니면 나는 진행을 하고 싶은데 상대방은 진행을 하고 싶지 않다던가 좀 이런 걸로 내가 마음이 좀 번잡한 때예요. 만약에 내가 이동을 바라고 어떤 결과를 기다린다, 예를 들어서 이민을 가려고 준비 중인데 서류가 막 누락됐다 뭐 이런 연락이 올 수도 있어서 이 시기에는 내가 진짜 노력하는 대로 다 풀리겠지 이런 것보단 좀 시간이 지연될 수 있다, 그래도 어쩔 수 없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는 게 좋아요. 내가 속한 가족, 공동체, 학교 뭐 등등 직장 내에서 내 위치가 조금 흔들린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이직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겠습니다. 다만 아직은 완전히 떠날 때는 아니라고 해요. 이제 떠날 준비를 하셔야 되고 커머스 패밀리 키 요 카드의 조합이 이제 내가 속했던 어떤 둥지를 떠나서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시는 분들이 있겠고 좋은 회사를 벗어나서 내가 프리랜서로 일을 하시게 된다던가 독립하게 되는 어떤 모습도 있거든요. 아니면 가족을 떠나서 내가 혼자 살아야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겠다. 그런 분들은 이 시기부터 계획을 짜겠다 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전문 직종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스카우트 제안도 충분히 들어올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홀로 남게 된다. 또 똑같은 카드가 떠서 카드를 일부러 더 뽑아왔는데 의미가 없네요. 내가 원하는 것을 향해서 달려날 거고요. 주변 사람들을 고려하기보단 나만을 위한 선택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도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갈 수 있는 좋은 운기가 들어와 있어요. 럭키. 네, 그래서 좋은 행운이 따르니까 한번 실현해봐, 실행해봐 이렇게 리딩이 나왔어요. 연애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개운, 내지는 같은 회사 학교 출신의 사람이 나에게 길한 때예요. 그래서 바로 연인이 된다 이런 느낌보단 이 시기에 모임이 있거나 회식이 있거나 동창회가 있거나 하면 나가보세요. 거기서 나 저 사람한테 그런 마음 없었는데 갑자기 이 사람한테 뭔가 필이 오네 이런 사람이 생길 거예요. 근데 상대방이 아직 나한테 꽂힌 상황은 아니에요. 그래서 상대방이 나한테 마음이 없나 하고 본인이 지레 겁먹고 포기할 수 있는데 그러지 마시라고 하고 있고요. 둘이 되게 잘 맞는 트윈 플레임이라고 합니다. 커플 부부분들은 서로에 대한 애정을 교환할 수 있는 때지만 서로에게 바라는 게 너무 많아져요. 특히 상대방은 자기 일에 집중하고 나는 그 사람에게 집착하는 때가 되기 때문에 나 혼자 짝사랑하는 기분이 들 수 있는 때라 내 감정 조절을 잘 하셔야겠다.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을 찾아나가고 나서고 싶어집니다. 네. 그리고 재회운 같은 경우에는요, 쉽지 않은 때라고 저는 보여요. 두 분이 정말 잘 맞는 인연은 맞겠지만 이 사람과 앞으로 잘 만나가 봐야겠다라는 마음보단 서로 그래 우리 헤어진 게 낫다 라고 생각하게 될 거기 때문에 네, 크게 뭔가 재회의 기운은 크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것 같아요. 리딩은 여기까지고요. 만약에 재회를 바라시는 분들은 연락을 할 수 있는데 연락해도 반응이 없을 수 있다는 점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더 자세한 리딩은 헬로우보스 길드를 확인해 주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염소자리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저스티스의 카드가 보여요. 네, 판결, 정의. 판결이 아니라 사실 정의라는 카드입니다, 여러분. 다만 이 의미에 판결이란 뜻도 있어서 만약에 소송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하시는 분들은 이 시기에 재판을 끝낼 수도 있고요. 혹은 내가 뭔가 선택을 하지 못했던 일이 있다면 이 시기에 내가 합리적인 선택을 하게 된다. 이렇게도 보일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염소자리님들 리딩 시작해볼게요. 5 of Wands. 어떤 경쟁을 하셨던 분들은 그 경쟁자들을 내가 제치게 된다. 내지는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도 느껴집니다. 그리고 회사에서의 어떤 단체에서의 나의 입지를 공고히 다지게 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동료들이 나를 씹고 뒷담화를 했다 하시는 분들은 내가 어떤 행동을 함으로 인해서 그 문제가 사라진다라고 하는데 퇴사를 결정하게 되거나 아니면 부서 이직 이동을 하게 되시거나 이러신 분들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파서 병원에 가거나 아니면 병문안을 가게 되는 부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를 위해 해서 다른 지역을 오가게 되는 어떤 이동수도 있는데 내 인생이 완전히 드라마틱하게 바뀐다 이런 느낌까지는 아직은 안 들 수 있어요. 결정만 내리는 시기지 내 일신상의 변화는 좀 크지 않은데 내가 무리해서 움직이려고 하신다면 조금 탈이 날 수 있다. 그래서 천천히 움직이셔라 라고 리딩 드리겠고 만약에 합격을 바라고 있다, 취업을 바라고 있다 하시는 분들에게도 좋은 소식이 들어옵니다. 지금 수능 준비하고 있으신 분들은 아 성적은 이제 나온 것 같아. 그러면 생각보다 나 높게 점수가 나왔는데 모의고사에서 만약에 점수가 더 잘 나온다면 내가 1순위가 예를 들어서 뭐 C대학이야. 근데 A, B가 있으면 A, B가 더 높은 대학이면 A, B도 좀 쓸 생각도 해야겠다. 이런 좀 희망을 갖게 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내 능력을 좀 인정받게 된다라는 느낌보단 원래 내 능력이 있고요. 그걸 이제까지 인정을 못 받은 느낌이었는데 이제부터는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좀 동동거리고 불안정했다. 스스로를 믿지 못했다 하는 분들은 스스로를 굉장히 인정하게 되는 계기도 될 겁니다. 마음도 편안하고요. 그치만 좀 외로움은 어쩔 수 없다 해요. 이제까지 내가 쌓아온 어떤 능력들 뭐 아니면 지인들 다 내버려두고 나 혼자 또 새로운 길을 떠나셔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아 좀 힘들다 항상 뭔가 나는 혼자인 것 같다 이런 외로움을 느낄 수 있긴 하지만 지금 눈총이 따갑다?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그 인연은 나에게 좋은 어떤 영향을 주는 그런 시기가 지났다는 거를 인정을 하시고 나에게 좋은 사람을 다시 찾아 나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아이고 요 카드로 조금 더 뽑아볼게요. 리치니스. 근데 사실 이 시기에 돈이 많이 들어온다 이건 아닌데 내가 돈에 대한 어떤 좀 뭔가 집착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재테크 공부를 해야겠다 뭐 아니면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 생각하고 새로운 계획을 짜게 되시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패션. 내가 뭔가 먹고 즐기고 이런 걸 좀 못한 것 같아. 이제까지 내가 너무 삶에 찌들어 살았어. 이러신 분들은 여행, 취미를 좀 더 많이 해야겠다 마음 먹게 되시는 분도 있겠습니다. 연애운 볼게요. 연애운은 싱글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꽂히는 사람이 생깁니다. 외모가 잘생겼다 사실 이런 느낌보다도 몸은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보다 약간 조건이 좋은 사람이 가능성이 높겠고 상대방과 생각보다 좀 티키타카가 잘 돼서 금방 관계 진전은 될 것 같은데 상대방분이 처음부터 막 모든 걸 다 보여주지 않아서 불안감은 가질 수 있다. 근데 내가 조급해서 이 사람을 쪼게 될 수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지 마시라고. 그렇게 되면은 관계가 좀 깨질 수 있다는 거 천천히 뭐 조금씩 알아가자 이런 마음이 좋겠고 커플 부부분들은 서로에게 뜨거운 감정을 가지게 됩니다. 육체적인 합이 좋다 이렇게 떠서 네 좋은 시간 잘 보내시고요. 재회운 같은 경우에는 유년기에 알았던 사람 정말 옛날에 만났던 사람 있죠. 뭐 꼭 아기 때 만나지 않더라도 가령 예를 들어서 적어도 헤어진 지 1, 2년 이상 지난 사람 그런 사람들과의 재회운은 좋게 들어와 있고 그 사람과 조건이 맞는다면 생각보다도 책임감 있게 오래 만날 수 있는 인연이 됩니다. 라고 떴으니 참고해 주세요. 리딩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